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앤 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순실 씨 이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이제 본격 심리에 들어갔는데 최순실 씨 측 이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네, 저희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피 제도인데요. 네. 이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예. 이 제척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에 예. 당연히 법관이 배제되는 것이고요. 예. 회피는 법관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이 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스스로 이 해당 사건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 회피는 제척과 제척 사유가 없는 경우에 예. 피고인이나 검사가 보았을 때 이 사건에 조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법관이니까 예. 이 법관을 다른 법관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교체 신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사유를 보게 되면 회피라고 하는 이유 자체를 보게 되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회피 신청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 최순실 씨는 그 사유가 아니라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 우려돼서 회피 신청으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도 안 있겠네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순실 씨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사유는 뭐라고 들었습니까? 정확히.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이 지금 이 2심에 임하는 그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궁금증이 풀릴 텐데요. 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1심 판결 후에 보였던 이야기, 2심에 관련된 그 보는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현재 유죄로 인정한 부분 그렇게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미 이대학사 비리 관련해서 예. 유죄를 인정했던 같은 재판부, 같은 재판장이면 우리한테 불리하고 불공정하다 그런 취지인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피 사유로 설득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변호인단, 이 상고심 변호인단에 있었던 전 대법관이죠. 찬성 변호사. 전관 예우 논란으로 사임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과 관계가 뭐 학연으로 많이 얽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관이 이제 주심으로 결정이 되면서 예. 네. 이게 차 전 대법관이죠. 예.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후임이에요. 예. 자신이 대법관을 그만두고 올라온 후임이 조 대법관입니다. 그럼 인적 관계는 상당히 좀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법관 출신이 변호를 맡았다. 전관 예우다. 이런 얘기가 이제 파다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또 이게 인적 관계가 묘한 게 학연도 예.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예요. 그러니까 경북고를 나와서 서울 법대 출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서울 법대를 다니다 보면 예. 향후회 또 동문회 이런 모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인적 관계는 끈끈하다라고 추정될 수밖에 없는데 예.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네. 변호하기는 아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났지만 예. 누가 변호를 맡을지 카드를 한번 본 상황에서 예. 그럼 마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겠는가? 네. 이런 문제가 또 쏟아지고 있어서 예. 조 대법관의 어깨가 많이 예.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네요. 그런 논란도 좀 계속 네.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희대 대법관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삼성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한 적도 있다고요. 네, 그 법관이 가진 어떤 성의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했는지 여부를 좀 보려면 예. 굵직굵직한 큰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좀 확인하면 되는데요. 예. 2007년도 삼성 그 전환 사채와 관련된 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1심보다 더 엄한 처벌 선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렇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과 동일한 집행유예를 선고한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자체가 역사적인 그 판결이 될 것이고 네. 후대의 뭐 교과서에 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람이 되는 그런 판결문이기 때문에 예.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법리적으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양식과 소양까지 법관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인연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에 의해서 뭔가 판결을 잘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대법관들의 이제 판사님들의 사실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쁜 행동을 한 피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무죄를 얻기 위해서
재판부와 좀 연관이 있다거나 어떻게든 노력을 하는 거는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들께서 어떤 선을 걷고 그렇죠. 아주 명쾌한 판결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죠. 무한도전이 31일 이제 끝나게 됐는데 원년 멤버들 하차설 나오면서 좋아하던 분들 많이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예, 뭐 저희가 사실 다른 그 방송국의 특정 예능 프로그램을 왜 얘기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무한도전은 일반 예능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문화도 있고 그래서 예. 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많고 근데 어제 갑자기 무한도전이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에 오르고 없어진다. 그리고 왜 없어지는지 사람들이 저게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한참 동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없어질까라는 데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직 보도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즌이 바뀌는 거다. 그 김태호 PD란 그 유명한 그 담당 PD가 이제 하차하지만 뒤에서 계속 크리에이터 역할을 할 것이다. 예. 근데 김태호 PD가 하차하니까 그 유재석 씨라든지 박명수 씨라든지 정준하 씨, 하하 씨 이런 원래부터 하던 원년 멤버들이 또 하차 같이 한다. 그렇다면 새로 얼마 전에 그 합류했던 조세호 씨 등도 하차한다는 의사가 있다. 이런 게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데 워낙 그동안 그 뭐 여러 가지 섭외라든지 저희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이런 면에서 좀 특별한 독특한 장르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시청자들의 관심이 좀 뜨겁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한도전 진짜 골수 팬들이 정말 많아서 오래됐죠. 뭐랄까요 이 종영을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무한도전의 골수 팬 중에는 요즘에 너무 힘이 빠졌다. 예전처럼 재밌지 않다. 맞아요. 이게 또 이제 이 방송사가 겪은 이제 여러 가지 파행들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새판짝이라고 하는 수를 던졌는데 결국은 새 술은 새 부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한도전 보면 2005년에 시작했습니다. 무한 상사로 그때는 이렇게 롱런할지 모르고 막 실험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무모한 도전 이름이요. 무모한 도전. 예. 이름도 몇 그래서 번 예전에 보면은 장수 프로그램 중에 최고는 지금도 송혜 선생님이 하는 전국 노래자랑 또는 변웅전 씨가 하던 이 명랑운동회 허참의 가족오락관 이런 게 이제 장수 예능 프로그램인데 무한도전은 21세기에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13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이제 20년 차를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성장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요. 결국은 PD도 좀 지치고 원년 멤버들도 지치고 결국은 여기서 새 판을 짜는데 방송사가 내놓은 카드에 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예 다른 포맷으로 다른 타이틀로 다른 멤버들과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서 뭐 좀 힘이 빠졌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예능보다 더 이렇게 드라마틱한 탄핵이 있고 미투 이건 모든 개그맨들이 고민하는 대목이죠.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관심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개그맨들이 화를 냈죠. 정치인들이 개그하면 우리는 어떻게 웃고 있습니까?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이 H.O.T가 출연한 토토가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이 토토가 3을 보신 분들 정말 많은 눈물 흘렸을 정말 것 같은데요. 앵커님도 많이 울으셨을 것 같은데요. 딱 고세대거든요. 토토가가 토요일은 가수다라고 해서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공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방영이 됐던 그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던 그날에 모든 SNS들에 정말 많은 여성 팬들이 이제는 진짜 20대나 아니면 10대의 이 팬들이 아니라 아이의 엄마가 된 분들도 맞아요. 정말 아이를 안고 울었다라고 하면서 그 감동을 전했는데요. 그만큼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굉장한 스타들을 함께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그 추억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점에서 굉장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동시에 스타들도 17년 만에 H.O.T가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H.O.T도 팬들이 잊지 않고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것을 너무나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우혁 씨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7일날 어제 이제 글을 남겼는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그런 추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보면서 좀 전율 소름이 쫙 끼치는 게 느껴질 정도였었는데 자 특히 무한도전 하면 세계적인 스타 과연 어떻게 섭외를 했을까 할 정도로 섭외력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섭외력 짱이죠. 최근에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잭 블랙이라고 미국 최고의 코미디 배우인데 한국에 와서 이 별명이 잭형이 됐죠. 잭형. 그렇죠. 동네 형같이 무한도전 멤버들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놀면서 우리나라 이 예능인들보다 더 아주 센 예능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스스럼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잭 블랙이 여기에 섭외가 됐을까? 그 외에도 이제 해외 스타들이 오면
주로 무한도전은 거부하지 않고 출연하는 섭외력을 보여줘서 예. 역시 그 파워가 세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무한도전의 포맷이 10년 넘어가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유사한 포맷으로 또 이제 예능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M본부라고 우리가 부르죠. 경쟁사인 S본부에서는 런닝맨을 가지고 또 이제 경합을 벌였는데 예. 요일은 다릅니다만 예. 시간대도 조금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원조는 네. 무한도전이다. 예. 21세기형 한국 예능의 포맷이다. 네. 그래서 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잘 되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12-13년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한 것은 네, 지금 아쉬움이 네. 포맷 말씀하셨는데 무한도전은 제가 알기로는 포맷을 요새 많이 수출하는데 외국에서 예. 굉장히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포맷을 달라. 포맷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예. 무한도전은 사실은 포맷이 없는 거고 늘 만들어져 갔죠. 늘 변주하는 예. 그때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많은 스타들이 섭외가 됐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아마 예. 체력의 한계도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네. 멤버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예. 정영도, 노홍철 씨 같은 원 멤버도 문제가 있어 빠지긴 했지만 예. 본인들이 돌아올 여지가 생겼는데도 못 돌아오는 건 저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나 예.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그 피로감까지도 네. 그렇죠. 너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너무 커져버렸다는 그런 생각. 또 들긴 듭니다. 네. 정말 마니를 대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아까 잠깐 뭐 얘기를 네. 하다 말았는데 사실 페리스 힐튼, 네. 토도르, 네. 스테판 커리, 샤라포바, 네. 뭐 앙리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이 뭐 다 출연할 정도였으면 정말 토도르 나왔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많은 팬들이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예.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 히트작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여자 컬링 대표팀이 광고를 찍었다는데 예. 역시나 많은 팬들이 생각을 했었던 청소기 광고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장면이고요. 뭐 영미라는 그 이 청각의 기억도 생생하실 거고 안경 선배 등 저 선수들의 그 기억이 뭐 지금 아직도 선명하실 텐데 그래서 광고 대박 터질 것이다. 청소기 광고 모델 하면 잘할 것이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야. 근데 요새는 로봇 청소기가 생겨서 저 광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막 패러디와 농담들이 막 즐겁게 오고 갔었는데 진짜 광고를 찍었습니다. 한 전자회사가 찍었는데 그냥 큰 돈을 받고가 아니라 정말 성심성의껏 예. 4년 동안 정말 이 컬링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설득됐다고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저 회사가 그 전에도 이 동계 스포츠 다른 스포츠 그 스켈레톤 등을 지원했던 여러 가지가 잘 감안돼서 우리 참 정말 좋아하는 저 컬링 여자 선수들이 이제 CF에 저 출연하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선수촌에서 식사할 때도 사실 눈치가 많이 보이고 좀 네. 어떻게 보면 찬밥 신세였던 것 같은데 네네. 자 이렇게 기쁘게 촬영을 했는데 계약 하루 만에 촬영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 저희 무한도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무한도전 팀이 컬링 팀과 오늘 그 녹화 경기를 또 찍는다고 하고요. 예. 네. 굉장히 그 컬링 팀이 인기가 높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 이 컬링 팀이 다음 주 토요일 캐나다에서 있는 세계 선수권 컬링 맞아요. 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정들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일정을 찾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녹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정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그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광고를 요청해서 이렇게 한 측면도 있겠지만 예. 또 많은 네티즌들이 영상을 합성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컬링 팀이 청소기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그런 국민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호응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컬링팀 외에도 다른 이 동계올림픽 스타들 광고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겠죠? 지금 이 스타들을 놓고 어떤 광고에 적합한지 누리꾼들이 갑론을 박입니다. 예. 이 스켈레톤의 윤성민 선수는 뭘 하면 좋을까? 이 빠르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봅슬레이 선수들, 과거 이렇게 라면 광고 같은데 종종 또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예. 이제는 좀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찍어보자. 지금 아마 이 기업과 맞아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승훈 선수가 예.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마청 노릇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오뚜기. 갓뚜기라고 많이 부르면서 예. 라면 시장이 좀 변화를 일으켜냈는데 그쪽에 광고 모델이 된다고 하니까 네. 평창의 스타들을 광고로 보는 재미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17일 날 이 캐나다에서 2018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하늘 풀어야죠. 예. 김은정 선수가 김금정으로 바꿔야 되느냐까지 얘기했는데 예. 이름 안 바꾸고 1등 네. 한번 하는 거. 예. 꼭 올림픽이 아니어도 앞에 김자가 금자라서 이번에 예. 금은 될 겁니다. 예. 금은정. 예. 예. 이제 뭐 비인기 종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마 요번에는 시청률이나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